뭐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 고전론에 대한 얘기들 계속 나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행보를 그뭐 대신 그 설명으로 대신하기도 했는데 지금 내년에 DRAM 가격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글로벌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의 최근 보고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올해 초 시작된 DRAM 가격 상승 흐름이 4분기에는 이제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요. 내년에는 본격적인 하강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근 워낙 반도체 고점론 평가가 우세해지다 보니까요. 여기까지는 기존 전망과 사실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심각할 정도로 커졌다는 점인데요. 트렌드포스는 올해 4분기 DRAM 가격이 전분기 대비 3에서 8% 하락하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좀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내년 한해 DRAM 평균 가격은 올해보다 무려 2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기존 가격 하락 전망치들이 한 자릿수 초반대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망에서는 20%까지 하락할 것으로 본 거니까요. 최근 업계에서 느끼는 반도체 고점론, 그리고 향후 전망이 얼마나 어두운지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습니다. 지난해 말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하던 전문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은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렇게 업황이 반전된 이유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지난해 말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명히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바로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투자자들 께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시고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우선 재고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이번에도 재고가 좀 문제가 되는 모습인데요. 우선 지난해부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뭐 재택근무 도입 확대, 뭐 이것 때문에 PC부터 노트북, 스마트폰, 뭐 이런 IT 제품 수요가 크게 늘었잖아요.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덩달아 치솟았던 건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PC나 노트북은 한번 구입하게 되면 이게 못해도 한 2, 3년은 쓰게 됩니다. 때문에 커다란 수요의 파도가 한 차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이런 수요가 좀 잠잠해지면서 업계에서 반도체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요. 또 앞서 전 세계 코로나 확산으로 고객사, 그러니까 반도체를 사가는 완성품 기업들이 반도체 공장이 혹시라도 폐쇄가 될까봐 재고를 넉넉히 쌓아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런 우려와 달리, 메모리에서만큼은 공급망에 심각한 이슈가 좀 드물었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기존에 이렇게 쌓아두었던 재고 소진에 지금 들어갔고요. 때문에 신규 주문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전력난 이슈로 완성품 업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왔고요. 또 시스템 반도체 부족으로 다양한 완성품 제조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여기에 함께 탑재되는 메모리 역시 수요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계에 대규모 메모리 신규 투자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시장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급 과잉, 이 단어 때문에 내년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에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이제 기관이 좀 매수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은 뭐 상승하고는 있지만 뭐 계속 빠졌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뭐 SK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삼성전자 결국 6만전자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들도 이런 그 상황들을 좀 이제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또 하향하고 있죠. 네, 오늘은 좀 반등하긴 했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12일에 뭐 6만 9천 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6만 전자로 추락을 했고요. 어제는 6만 8,800원까지 추가로 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만 시가총액 39조 원을 날린 것으로 좀 집계가 됐는데요. 하이닉스 역시 이달 들어서 주가가 10만 원 선이 깨진 것은 물론 지난 12일에는 9만 1,500원까지 좀 추락을 하면서 9만 원 선도 위태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요. 시총 역시도 3분기 동안 18조 원 가까이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최근 이렇게 코스피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 고점론이 불거지다 보니까 반도체 주,
가격 하락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증권사들도 이들 목표 주가를 나란히 줄 하향하면서 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미래에셋 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 10만 원에서 8만 2천 원까지 대폭 낮췄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도 이제 매수에서 단기 매수로 끌어내렸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삼성전자 매출은 당분간 좀 증가하는 건 맞는데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영업이익이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8만 7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다른 증권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오전에 이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가 좀 쏟아졌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초만 해도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17만 원까지 제시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날 보고서에서는 14만 5천 원에서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또 내렸습니다. 거의 5만 원 가까이 주가에 내린 모습이고요. 키움증권도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목표 주가를 14만 원에서 12만 5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으니까요. 당분간 반도체에 있어서는 투자 기대치를 좀 낮추는 그런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이 사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것이 금방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은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 또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지금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네 어떻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떠나기는커녕 뭐 지금 오히려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인데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옛 연인을 못 잊고 계속 매달리는 모습처럼 그래요.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국 거래소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최근 10거래일 동안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 2조 7,200억 원어치를 순 매수를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 반면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 1,000억 원, 6,500억 원가량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던진 삼성전자 매물을 개미들이 고스란히 받아낸 겁니다. 네. 일단 업계에서는 이런 개미들의 판단을 저점 매수를 노린 투자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피 조정 장세에 다른 주식은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만은 놓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본 겁니다. 오히려 뭐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뭐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시점으로 열심히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또 이미 8만 전자, 9만 전자에서 주식을 사들인 개미의 경우에는 뭐 손절이 아닌 소위 뭐 물타기라고 하죠.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손해를 좀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런 개미들의 바람, 뭐 또 움직임과는 달리 주가가 7만 전자도 깨지고 6만 전자까지 내려간 상황이잖아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보고 투자를 좀 서두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조언을 했으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옛 연인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요. 뭐 현 연인으로서 또 뜨거워질 시기가 있을 텐데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하지만 사실 그 삼성전자 주주로서 뭐 지금 긴 안목으로 본다 그랬을 때 뭐 계속해서 담아가는 전략이 나쁘진 않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뭐 같은 동종업계 글로벌 그 반도체 업계들은 이에 비해서 지금 삼성전자 분명히 평가 절하돼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 끝으로 반도체 지금 부진 이 상황이 결국은 이제 시총 상위 1, 2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코스피의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그러면 부진으로 또 곧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어요. 전망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코스피? 결국에는 반도체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뭐 최근 반도체 부진 영향에서 코스피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코스피가 반도체와 같은 개별 종목 이슈 외에도 뭐 물가, 환율, 금리, 코로나 장기화도 있고요. 또 중국 헝다 이슈도 터졌고 전력난도 굉장히 심각한 이런 악재가 워낙 수두룩하기 때문에 네. 당분간 먹구름이 쉽게 거칠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요새 워낙 지수가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뭐 아니 기업들 실적 전망은 역대급으로 좋은데 왜 주가는 이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메디치 증권에서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하나 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업에 대한 기존 실적 전망, 즉 눈높이가 그동안 너무 높았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보고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에 따라서 실적 조정 이슈가 확산되고 있다고 봤고요. 코스피 역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 10% 수준의 실적 하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코스피 실적이 하향이 된다면 코스피 기업 실적이 좀 하향이 된다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지수에도 조정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주요 증권사들이 이런 점을 고려해서 코스피 예상 밴드를 줄줄이 낮추면서 좀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올 연말 코스피 하단을 2,900으로 낮춘 데 이어서 내년에는 2,800까지 내릴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유진투자증권이 코스피가 못해도 3,050선은 지킬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를 완전히 수정하고 또 하향 조정한 모습이고요. 한국투자증권도 4분기 코스피 예단 하단 예상치를 기존 3,000에서 2,900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런 증권사 분위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분명히 이런 점을 예의주시하셔야 됐고 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